가요 콘서트를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곳 남한산성이 우리 유미 김 씨, 오늘 방청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 장소도 그래서, 너무 좋고요. 예, 무엇보다도 예, 예. 병풍처럼 둘러선 예, 이 산림이 예. 굉장히 색을 예. 아주 절정을 맞이해서 푸르른 빛을 갖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가요방송은 주기적으로 희망대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남한산성에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명 가수들, 또 인기 가수들, 또 우리 신인 가수님들 여러분들 또 한테 이 봉사 우리 여기에서 이제 같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예, 예. 한국 가요 방송 콘서트는 우리나라의 가요의 발전과 예, 또 새로운 데뷔하신 신인 가수분, 또 기성 가수분들의 앞날을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멋진 네, 한국 가요 방송이죠. 예, 저는 그 한국 가요 방송 대표로 있고요. 또 가수이자 MC를 우리 성남에서 이렇게 한국 가요 방송을 대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이 함께 하실 우리 MC님은 유미 김 씨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유미 김 씨는 경찰방송 MC로도 계셨고 보훈방송 MC, 리포터, KT 올레, 전속 가수경 MC, 아이넷 가요 TV, 그리고 OBS에서 음성 홍보대수 이렇게 다수 출연하고 계시는 우리 유미 김 아나운서 겸 MC이십니다. 네. 한번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유미김 씨. 네. 예, 이렇게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네네.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재미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꼭 이제 재미있는 코너도 있지만 또 진지하게 그동안 갈고 닦은 그런 뭐 연주라든가 예. 또 우리 한국적인 뭐 이런. 저기 국악 같은 거 이런 거를 선보일 때 여러분들의 많은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예. 우리 유미 김 씨가 우리 시민 성남 시민을 위해서 바쁘십니다 요즘에도. 예. 멋있는 사람 멋지면 멋지다고 말을 해야지 오늘도 말 못하고 또 하루가 간다 이 세상에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운 사람이 나요 그리운 사람 당신은 최고로 멋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멋지면 멋지다고 말을 해야지 오늘도 말 못하고 또 하루가 간다 이 세상에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운 사람이 나요 보고 싶다 그리운 사람 당신은
최고로 멋있는 사람. 이 세상에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나요? 보고 싶다 그리운 사람, 당신은 최고로 멋있는 사람. 보고 싶다 그리운 사람, 당신은 최고로 멋있는 사람. 글쎄. 예, 고맙습니다. 웃어 크게 한번 웃어봐. 둥글둥글 살다 보면 한 세상인 것. 짜증내고 화를 내면 무엇 하나요? 인생사 세상사가 흘러가는 강물이더라.
웃으며 웃으며 삽시다.
달길 산길 따라 거닐던 산기슭 게 수많은 사연에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만 있을까 가버린 그 사람 남긴 발자취 낙엽만 쌓여 있는데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돌아선 장춘단공원 고맙습니다.